프리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물을 줘도 약간 쭈글쭈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한번 모아봤어요. 아, 맞아. 백봉도 있다. 백봉도 가져올게요. 네, 제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 있는 아이 두 아이를 더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이거 백봉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당임금인데 작년에 진짜 뭐 나비처럼 화사하게 폈던 아이인데 이렇게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요 아이들이 밑에 뭐 새끼도 좀 달고 이랬는데 좀 자꾸 이렇게 잎이 마르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줘도 그래요. 이것도 물을 줘도 약간 밑에 잎이 좀 마르고 백봉도 마찬가지고 저명간수로 한 저녁때쯤 한 7, 8시쯤 해서 아침에 꺼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낮에 줬을 때는 한, 이렇게 낮에 저명간수 했다가 저녁 때 한, 잘 때쯤에서 꺼내면 돼요. 그래서 이 저명간수가 이제 물이 쫙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표시가 물이 여기가 올라오면 여기가 젖거든요. 예, 젖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저명가스를 푹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제 물을 주는데도 충분히, 뿌리에 이렇게 충분히 닿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아이들이 좀 쭈글거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명가스를 해주면 나중에 이제 여기 밑에 하엽, 물론 하엽이 져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중간 잎이 막 이렇게 쭈글거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는 괜찮은데 이렇게 좀 옆에 애들이 쭈글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네, 요거는 올리카테 카바나거든요. 올리카테 카바나도 요 가운데는 통통한데 요 옆에 애들이 좀 물을 주는데도 쭈글거려요. 요거 이제 석연화 금도 마찬가지고. 석연화 금은 어느 쪽이 그러냐면 딴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쭈글거리더라고요. 네, 여기는 가운데는 괜찮은데 네, 요거 아이시 그린 이제 물줄 때가 돼서 그냥 저명간수 한번 해주는 거고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좀 쭈글거리는 것들을 저명간수를 해주면 참 좋아요. 특히 이제 라울 같은 경우도 통통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라울 같은 경우도 저명간수를 한 번에 해서 안 되면 한 두세 번씩 해주면은 아이들이 아주 통통해지더라고요. 저명간수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먹을 만큼 먹고 하기 때문에 물놀 일도 없고 요즘에 또봄 같은 때는 저명간수를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겨울에는 좀 너무 많이 물을 흡수해서 아이들이 물놀 수가 있는데 봄에는 전혀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참 봄에는 아이들이 겨울에는 봄을 참 많이 기다렸는데 봄에도 참 손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봄에 오히려 막 날씨가 그냥 들쭉날쭉 해가지고 그냥 겨울에는 그냥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물 같은 것만 지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쥐면 되는데 겨울이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다육이는 겨울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봄에는 이렇게 막 너무 꼽센 바람이 요번에 진짜 장난 아니게 심하니까 진짜 피곤한 것 같아요. 안에 들였다 놨다 또뭐 비닐을 덮었다가 또 담요 덮었다가 참 지경을 몇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아플 것 같은 아이들은 또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고 살균제 살충제 다 뿌려줘야 되고 네 그리고 옆에 이거 백봉 있잖아요. 백봉이 약간 아파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거의 보니까 이게 그 탄저병 비슷한 그 뭐라 그러죠? 잿빛 곰팡이? 뭐 이런 병이 온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제가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더니 여기 살균제 있잖아요. 균킬. 요거 한번 뿌려주시면 좋아요. 한번 뿌려가지고 안 되면 몇 번을 뿌려주세요. 다육이 관리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네. 요런 게 이제 가끔 있거든요. 특히 백봉이나 이렇게 잎이 넓은 아이들한테 많이 생겨요. 비치풀이대 이런 데 많이 생기더라고요. 작년에도 비치풀이대에도 많이 생겼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살균제를 한번 뿌려서 안 되면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주시면 얼굴이 예뻐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좀 갈라진 아이들은 하얍지면 떼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하얍질 때까지 계속 살균제를 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뿌려주시면 아이들 얼굴이 깨끗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아픈 아이들 어떻게 치료하는지, 제빛 곰팡이 아이들 살균제 뿌리는 법,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 쭈글쭈글한 아이들 저면간수 해주는 법. 네, 그동안에 예쁜 아이들만 보다가 이런 아이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아픈 아이들을 더욱더 잘 돌봐야 하겠죠. 밤새도록 저면간수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좀 물을 쭉쭉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옥상에다 올려놓고 좀 바람을 살살 불게 해줘야 하루 종일 이렇게 물 먹은 아이들이 이제 통통해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많이 통통해졌어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더욱더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쪼글쪼글해진 애들 좀 빼주고. 나서 이제 이렇게 좀더 통통해질 겁니다. 이제 지금 많이 통통해졌어요. 이것도 이제 좀 통통해졌네요. 만져보니까 쪼글쪼글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쪼글쪼글해진 아이들을 이렇게 통통하게 물을 먹었네요. 밤새도록. 요 아이도 이제 되게 좀 쪼글쪼글했었는데 이렇게 통통해지고. 요거 이제 하얍지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떼어주면 되고요.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쭈글쭈글한 물을 줘도 쭈글쭈글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저면간수를 한번 해주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하루 이틀 이렇게 좀또 물을 뺐다가 다시 한번 한 일주일 후에 또 한번 저면간수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네, 계속 해주면 또 이제 얘네들이 뿌리가 또 물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루 정도 해주고 또 이렇게 이어서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쭈글거리는 아이들을 통통하게 살리는 방법, 죽을 것 같던 아이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방법, 저면간수로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면간수 해준 요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좀 물을 밤새도록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옥상이나 좀뭐 베란다 거리대나 이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이렇게 좀 아이들을 좀 뿌리를 말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뿌리도 말라가면서 또 통통하게 위로 그 물이 올라오면서 더욱더 통통해져요. 이렇게 이제 좀 말라가 있던 아이들이 이것도 당인도 어저께 이렇게 물을 줬더니 이 안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구가 딱 나오네요. 안에서 예쁘게. 네, 그래서 이렇게 목말라 있던 아이들은 이렇게 물을 위에서 줄 것이 아니라 저면간수를 해주시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쭈글쭈글 다 죽어가던 아이들을 통통하게 살리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고요. 가족분들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